하겠습니다. 뭐든지 맞춰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문제를 풀 각 팀의 대표 선수들을 가운데로 모셨습니다. 도라지 타령 노래가 나오는데 사실 차례상에 도라지 나물 빠지면 서운하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바로 이 추석 차례상에 올랐던 음식과 관련된 문제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정답하는 분들은요, 팀명을 외치시고 이제 추석 때 찐 살을 빼겠다는 각오로 난 요런 운동을 할 거다 하고 아주 격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오늘은 진짜 격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PD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격하게 안 하면 기회를 안 드린대요. 아주 엄격한 분이 엄격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기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기가 있는 객관식입니다. 자, 문제 주십시오. 자,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인데 자, 문제 이제 나갑니다. 제목이자 가사를 맞춰주세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기 있습니다. 1번 밤나무, 밤나무. 2번 대추나무, 3번 잣나무, 4번 매실나무, 5번 은행나무. 아하! 뭔가 비슷한 듯 정은진 어머님이 시동을 먼저 걸었어요. 자, 무슨 운동 하실 거예요? 배드민턴. 배드민턴 어떻게 쳐요? 아, 좋아요. 이 정도면 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밤나무. 1번 밤나무? 어허. 바꿀 생각 없어요? 네, 없어요. 왜요, 아버님? 저희가 정답을 확인을 아직 안 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게 정답이면 얼마나 민망하실까. 그러니까. 예. 한 번에, 예,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아니, 한 번에. 이 노래 아셨어요? 네, 아니요. 아,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근데 밤나무로? 네, 그냥 찍었습니다. 잘 찍으셨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자리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객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제 주십시오. 사랑을 따려거든. 가사 좋네요. 사랑을 따려거든. 발돋움을 해야 합니다. 자, 배호 씨의 노래인데요. 지명을 빨간 자, 외로운 치면은 빨간 알인데 자, 무슨 알일까요? 제목은 참고로 무슨 빛 순정이고 가사도 무슨 알인데 같은 말입니다. 네, 1번 자, 보기 드릴게요. 보기 보기 1번 자두, 2번 성류, 3번 능금. 굿! 콩을 김상수 씨. 예. 3번까지만 들었는데. 3번. 3번? 능금. 에이, 근데 기회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전혀 좀 운동이나 이런 거 운동 저, 예. 운동 어떤 운동 하실 거예요? 지금 기회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운동 엉통 운동을 합니다. 엉통 운동.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거울 보시면 좋겠다. 둘, 자, 하나, 둘. 야. 쉬웠나요?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출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맞히실까요? 예.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남아있는데 네. 이 문제도 빨리 맞히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적으로 문제. 주인석 씨의 운동을 좀 보고 싶긴 한데 자, 어쨌든 보기가 있는 네. 객관식입니다. 문제 주십시오. 자, 나무라의 무슨 나무꼬리예요? 오늘 밤도 가슴. 자, 가사 이제 안 나옵니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세요. 제목에 들어갈 단어를요. 자, 땡땡 나무꼴. 1번 배, 2번 감, 3번 대추, 4번 탱자, 5번 모과. 자, 자, 우선 적극적으로 한번 연천. 자, 연천. 연천. 운동 운동. 그게 뭐죠? 1번 배. 1번 배. 1번 배. 자, 오, 열심히 뛰었습니다. 1번 배. 슈퍼배. 슈퍼배. 무슨 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운동인지 좀 스쿼트 운동입니다. 스쿼트. 운동 좀 하시네요.
자, 정답 몇 번이죠? 이거 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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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학시입니다! 실컷 다시 한번 해줘봐. 하나! 둘! 예! 예! 정답! 예! 예, 정확했습니다. 정말 뭐 남의 제사에 감나라 대추나라는 말도 있는데 네. 오늘 차례상에 빠진 서운한 말 중 하나 감이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잘 푸시고.